나 와인 좀 와인 준비할게. 화이트 와인. 이게 이렇게 삶으면 이거 보 딱 이게가 별로 다 익었지. 그리고 이게 안 일어나. 이거 많이 삶으면 확 일어나. 모양도 안 뒤집어지네. 아. 그냥 나 한번 먹어볼까? 엄청 크다 이거. 난 먹는다. 맛있지? 와, 살 진짜 달다. 야, 내가 소고기 많이 먹을 줄 알았지. 유영욱 소장과의 인연은 한 3년 전에 제가 워낙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SNS를 봤는데 바베큐가 와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 싶은 곳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 지인을 통해서 아름아름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유영욱 소장을 알게 됐고 제가 예약을 해서 한번 직접 가보게 됐죠. 근데 가서 먹었던 음식이 아주 진정어린 그 맛이 있거든요. 유영욱 바베큐만의 그게 유 소장의 어떤 인성과 굉장히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 한번 좀 친해져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먹어봐. 짠. 잘 먹겠습니다. 아, 에피타이저. 그냥 참기름에 딱 소금만. 와, 단맛이 엄청 세지는데? 짠맛이 아니라 단맛이 올라와. 어때? 진짜 이거 시골 참기름. 완전 시골 참기름. 파는 건 이 맛이 안 나. 오, 맛있다. 좀 얇게 썰어야지 맛있더라고. 난 양배추는 대가 세면 먹기가 싫어. 얇아야 돼 무조건. 진짜 이 정도면 무늬빵 여기 있어. 베이컨만 봐도 내가 구웠고 아직 안 뒤져도 되거든?
요리는 저는 뭔가 경험?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맛보다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음식을 드시면서 제가 설명하고 퍼포먼스 하는 것들로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하고 가실 수도 있고, 여기를 이제 공간을 연구소라고 이름 지은 것도 다양한 뭔가 시도를 하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테크닉일 수도 있고 기존에 누군가 시도하지 않은 접근 방식일 수도 있었고, 그런 걸 많이 하려고 여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재료들을 좀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누구나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맥주곽이다. 아, 맥주곽.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가지고. 이 바베큐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깊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삼겹살, 뭐 소고기 구이 이런 게 전부 다 바베큐라는 건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 고구려 때 돼지고기를 맥젓구이 했던 게 우리나라 바베큐의 시초였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용욱 소장의 코스들을 맛보고 같이 요리해 보는 걸 시작으로 해서 트레디셔널한 바베큐, 그리고 저희만의 실험적인 바베큐, 이것들을 연구해 보면서 내외 지인이나 뭐 게스트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바베큐 자체가 주는 어떤 투박함과 유니크함, 이런 정서를 느끼게 해드리는 게 저희 휴먼 테이블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This is 유용욱's barbecue. 아니, 이 부위가 뭐야 근데? 이게 이제 소갈비인데, 소갈비가 이제 보통 소머리, 이제 소대가리라고 하는데, 소대가리 가까운 쪽부터 뼈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1번 뼈부터 5번 뼈까지는 보통 갈비탕, 갈비찜. 그리고 지금 보는 뼈는 6, 7, 8번 뼈인데, 이 뼈는 이제 살밥이 두껍고 마블이 좋아서 갈비 중에 제일 인기가 있어. 제일 비싼 뼈 세대야. 아, 이게 제일 비싼 뼈야? 이 세대가. 그래서 이 세대는 보통은 이렇게 뼈대대로 잘라낸 다음에 위에 붙어 있는 두꺼운 살을 이렇게 리을자로 포를 떠서 뼈에서 먼 쪽으로 풀어. 그러면은 끝에는 뼈가 있고 살이 이렇게 붙어 있는, 서울에 이제 소갈비집에서 먹었던 부위용 생갈비, 양념갈비. 뼈 끝에 붙어 나오는 거? 뼈, 뼈 토막이 있고 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지. 이걸 이렇게 뼈에다 감아서 주잖아. 그리고 이 뼈와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썰면 이렇게 긴 고기에 뼈가 3개 박혀 있는 LA갈비. 아, 그게 LA갈비야? 그리고 얘를 뭐 소금 후추 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이제 바베큐 그릴에서 익히면 그건 이제 미국식 텍사스식 비프립 바베큐가 되고. 이거는 지금 무슨 어디서야? 나는 이건 이제 약간 남영동 스타일. 약간 내 스타일. 근데 원래 처음 바베큐를 만들 때 얘가 제일 먼저 탄생을 했었지. 그리고 이걸 앞뒤로 뭔가 이제 구색을 갖추고 살을 붙이려고 지금 코스가 완성이 된 거고. 나는 얘를 한국식 간장 양념에 먼저 재운 다음에 수비드라는 조리 방법으로 먼저 부드럽게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그릴에서 다시 구워냈고. 아, 이게 뽑는 게 또 아트지. 그지. 살이 아주 부드럽게 익어서 뼈가 이렇게 쏙. 얘도 쏙. 얘도 쏙. 이거 처음 만들 때 이게 어디서 배운 거야? 아, 이게 근데 처음에 이제 바베큐 좋아할 때, 바베큐 좋아하면 처음에 보통 이제 통삼겹 바베큐 같은 거 해. 맞아. 그걸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물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바베큐 어떻게 해 먹나 막 찾아보니까 이 비프립이랑 막 브리스킷이랑 이런 걸 열몇 시간씩 해 먹더라고. 그거를 따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회사원이었잖아. 회사원이니까 10시간 불을 내가 어떻게 피워.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 그래서 이거를 수비드를 하고 바베큐를 하면 약간 이게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퇴근하고서도 바베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별의별 온도를 다 테스트를 해봤지.
나는 이건 솔직히 레드 와인보다 위스키 아니면 버번. 위스키? 어. 한 잔만 가, 한 잔만 가, 한 잔만 가. 하여. 나 너무 빨갛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렇게 라면을 먹을까? 그렇게. 그치? 진짜 위대한 어. 아. 와. 몇 얼만큼 있죠? 꼬돌이지. 난 거의 과자에서 넘어가기 직 넘어간 직후 정도? 이에 낄 정도로? 거의 약간 오독오독 소리가 날 정도? 그럼 지금인데? 나 지금 한 젓갈 먼저 먹어볼게. 오, 딱이야. 스탑? 오케이, 난 좋아. 야. 와. 국물 줄까? 와. 와, 미쳤는데? 와. 요리는 저한테는 좀 선물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혹은 저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굉장히 따뜻한 선물. 그 선물이 이게 어떤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셜한 추억을 안겨주거든요. 그걸 대접받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정서를 나만 느끼기에는 좀 아깝고 이런 정서를 공유하는 우리의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 휴먼 테이블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야, 형, 이거 오늘 진짜 제일 감성 있게 부르지 않았어? 이 버전도 좋다. 사실 바베큐 하면은 약간 미국, 약간 텍사스, 아니면 약간 시카고 이런 느낌 생각나잖아. 그래서 내가 원래 고등학교 때 락 밴드를 했거든. 그리고 원래 베이스가 락 보컬을 좋아해가지고 술 취하거나 막 이러면 내가 부르는 노래에서 막 부르는데 사실 난 이거 풀 버전으로 처음 불러보는 노래야. Don't look back in anger. 처음 불러가지고 가사 틀릴 수도 있어. 'Cause you said the brains I had went to my head. Step outside, it's summertime, simple. Set up beside the fireplace. Take a look from off your face. You ain't ever gonna
where you go, where nobody knows. It's not our day. Please don't put your life in the hand of a rock and roll band. Who's through the way? Gonna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Cause you set the brains I had went to my head. Step outside cause summertime's in bloom. Stand up beside the fireplace. Take that look from off your face. Cause you ain't ever gonna burn my say. So Sally can't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nd she's walking on by. Her soul slides away, but don't look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 And so Sally can't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nd she's walking on by. My soul slides away, but don't look back in anger. Don't look back in anger. What you say? Ooh, it's not today. 와. 정말 토속적인 영어 발음이라. 내 잘 몰라. 와, 최고. 약간 오늘 약간 나를 위해 내가 노래를 나 혼자 듣는 느낌이었고 뭔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누굴 초대를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음식을 같이 즐기고 공유하는 손님을 초대해서 약간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 때 마지막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야 이거 만약에 가수가 오잖아? 그래서 같이 노래할 수 있으면 죽이지 진짜. 죽이지. 대박이다. 이거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티켓 팔아야 되는데.